추석 연휴를 빛낼 스타 위키의 주인공 영화 1947 보스턴으로 돌아온 임시완. 인물이면 인물, 학문이면 학문, 인품이면 인품,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선비의 이상형으로서 우월한 비주얼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남자. 거기 자리가 비어있어. 여기 앉히게. 여기 앉히게.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일을 아우르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로서 일명 마성의 선비라 불리었사온데, 첫 등장에 실시간 검색어 1위 등극, 허여말의 신드롬을 일으키며 연기자 데뷔 신고식을 성공시켰는데요. 가지마 선우야. 사극에 이어 전극 연기까지 도전. 이렇게 부탁한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실수로 돌아가시게 했다면 난 널 인간적으로 용서할 거야. 하지만 밝힐 건 밝힐 거야. 꽃도령은 온데간데없고 말룽광 사이코패스로 돌변, 악역도 완벽히 소화하며 아이돌은 연기를 못한다는 편견을 깬 대표 주자가 됐죠. 그 이후 연기 내공을 쌓아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된 임시완. 그의 인생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스타 위키 원픽 TVN 미생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한 K 직장인들. 그 사이에서 적응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바둑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으나 프로 기사가 되는 것엔 실패. 26살이란 나이에 처음으로 사회에 나간 장그레였죠. 수요가 축에서 제품. 지인 찬스로 겨우 무역회사 인턴이 됐지만 무역 용어를 아는 건 고사하고 외국어 능력도 꽝. 어쩌죠? 자리가 없네요. 아, 네. 맞죠. 노 스펙, 노 스킬인 장그레가 정당하게 입사한 인턴들에게 눈에 가신 건 당연지사였으니. 그 친구네요? 얼마나 빼기 좋길래 시험도 안 치고 인턴에 뽑혔을까요? 스펙이 엄청난가 봐요. 특채될 정도면. 뭐, 아이비리그라도 나왔나? 따돌리는 건 기본에 만나기만 하면 그를 조롱하느라 바빴는데요. 그런데 장그레 씨, 인턴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한참 찾았네. 아, 내가 동기 천번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혹시 파트너 안정했죠? 뭐요? 우리 뮤지트업 한번 해봅시다. 장그레에게 호의의 손길을 내민 거죠. 뭐지? 어떻게든 장그레의 눈에 들기 위해 구애 춤을 추는 인턴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진행해야 하는 정직원 합격용 PT 면접 파트너로 그에게 선택받는 건데요. 와, 인기 많네요, 장그레 씨.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슬슬 인기를 즐기며 은총을 내려줄 인턴을 고르던 어느 날. 장그레 씨, 나 좀 봐. 그는 자신의 사수인 김 대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PT 파트너 짰어? 네. 다들 당신만 찾지? 아이고, 갑자기 왜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다른 인턴들이 좋아할 모든 걸 갖췄어. 네? 자신감 부족, 업무 이해도 부족, 스킬 부족. 그런데 왜 다들 저를? 한 팀에서 둘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너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확실한 폭탄과 함께하는 게 좋겠지. 폭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기라도 돋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 거야. 당신한테 먼저 접근하는 사람들 잘 가려가면서 보라고. 장그레는 그제야 직장은 생존이 필요한 정글이란 걸 깨닫게 되죠. 그날로 다시 고립된 날들을 보내던 장그레. 첫 출근부터 지금까지 만난 적 없던 인물이 찾아옵니다. 정그리 씨? 네? 파트너 정하셨어요. 네? 아, 섬유팀 인턴 한성률입니다. 너도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날 재물로 삼으려고 찾아온 거구나. 울산공장 파견 나가 있었어요. 빈티 소식 듣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일단 이야기나 해봅시다. 아, 시원하네요. 저는 공장이나 항구 이런 곳이 너무 좋아요. 됐고요. 이유나 들어보자. 나랑 왜 파트너 해야 하는지 물으셨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전 다른 인턴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왔어요.
뭐 수많은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도 갖고 있죠. 갑자기 분위기 자랑 타임?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찾게 됐고 제 능력을 높이 산 이 회사는 저를 울산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왜? 전 이미 합격을 한 것이니까요. 네, 대단하시네요. 다양한 제 종류도 목격했습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한 친구지만 자신을 폭탄 취급한 건 아님을 알게 된 그래. 성률과 함께 PT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아이템 선정부터 해야겠군요. 전적으로 장그레 씨한테 다 맡길게요. 진행 과정만 메일로 공유해 주세요. 아, PT도 장그레 씨 마음대로만 드세요. 얼마든지 본인이 돋보일 수 있게요. 잘해봅시다. 당신 안목을 믿습니다. 셀프로 폭탄에 낚인 거 싫어? 성률의 무임승차로 조별과제 지옥편을 찍게 된 장그레. 바둑계에서 갈고 닦은 집중력으로 무역 공부와 PT 아이템 준비를 시작했고 매일 노력한 결과. 장그레. 네. 그 베트남 건 배 정보 받은 거 확인 좀 해봐. 로딩, 디스차징 레이트하고 댐데스. 아, 그 댐데스는 그 무역 용어 사진 안 나와? 그 우리끼리 쓰는 현장 용어인데. 압니다. 디머리지 디스패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가 선적이나 하역하지 못해서 정박할 때 내는 돈. 복사 좀 하고 와서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봐.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가 달라졌어요. 장그래 역시 천재 아닐까요? 아니 용어사전 사흘 만에 외운 것도 그렇고 아니 그 와중에 PT 아이템 준비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세상에나 뭐 알고나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뭘 알고나 하는 거야. 이때 PT 작업에 예상치 못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진짜 이봐요 한성률 씨 아이템 보냈으니 확인하세요. 성률이 처음과는 다르게 비협조적인 것. 섹시하지 않다 이걸 넘 평범하다. 진짜 인간이 마치 상사처럼 컨펌을 한다. 팀플 빌런을 가만히 둘 수 없던 장그레. 보셨어요? 성률이 있는 울산 공장으로 내려가 직접 단판을 찍기로 합니다. 너 이마 잘 만났다. 영업선팀 사고 쳐서 왔다면서요, 오 과장님하고. 아이템은 어때요? 뭐... 다시? 두 번째 아이템으로 하죠. 확실합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 됐군요. 네? 경험 많은 한성률 씨가 저와 함께했다는 이유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죠. 이 아이템에 동의하셨으니 됐습니다. 네? 이제 PT 디테일은 제가 만듭니다. 제게 유리하도록. 바둑은 기본적으로 싸움이고 전쟁이다. 다가오면 물러서기도 하고 상생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승자와 패자가 분명한 세계다. 과정은 공유하지만 지시는 받지 않겠습니다. 약속대로. 멋지다 장그레! 네? 그 세계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었다. 패잔병이지만 승부사로 길러진 사람이다. 선수를 넘기지 않는 선수다. 하지만 두 남자의 기싸움은 PT가 완성돼도 끝나지 않았죠. 발표를 앞두고 만난 두 사람. 무슨 일이에요? PT 내용을 소리내서 연습해보는 게 어때요? 녹음도 하고 시간도 재고. 네? 왜요? 우리 과장님 조언이에요. 큰 도움이 된다십니다. 됐어요. 난 보라고. PT 준비 디테일은 나한테 이름 했잖아요. 이것도 디테일이에요. 발표 내가 하기로 한 거 잊었어요? 문제점 미리 발견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자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고 있고 오 과장님. 당신 말 다 했어? 남의 공장 와서 일도 못하게 먼지 묵은 종이나 뒤적이고. 그게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할 짓이야. 난 현장 모르는 사람 상사로 안 쳐. 이게 맞는 말 하네. 매 맞는 말. 말 조심하랬지. 네가 내 상사에 대해 뭘 알아? 야, 너나 나나 인턴이야, 새끼야! 그렇게 시작된 몸의 대화! 야, 뭐가 상사야? 너 취직이라도 했어? 말로 치마! 말 까지 마, 임마! 긴장감 하나도 없이 손방망이만 주거니 받거니 하던 중! 야, 하나도 안 아파. 잠깐. 1라운드를 끝내는 알림이 울리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성률. 문자. 곧이어 장그레도 이유를 알았죠.
그건 두 번째 라운드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날벼락이었던 것. 이 무슨 운명의 장난. 세상에서 제일 팔기 싫은 놈한테 팔라고? 어제 웬수가 오늘은 진짜 적이 돼버린 상황. 과연 장그레는 PT를 무사히 끝내고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늦가기 사회 초년생의 치열한 오피스 생존기 TVN 미생 BTV에서 임시완의 인생 연기를 정주행하세요. 약해도 살아 혼자 가는 인생 바람 앞에 때론 넘어져.